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오늘 구독자 1만 이벤트 당첨하는 날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제가 쉬는 날마다 좀 바빠가지고 20일까지 제가 그 날짜를 딱 정했었는데 제가 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틀 더 연장을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화상품권 10분하고 두 번째 버스 미니어처 버스를 이렇게 해서 세대를 해서 세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상품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댓글 추천기를 핸드폰을 깔아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에 의해서 그냥 로또처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상품권 10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좋아 좋아. 정답 안동역에서 구독자 1만명 축하드립니다. RLF20 그 다음에 골뱅이 네이버.com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화상품권입니다. 자, 추천 중입니다. 네, 근휴 S님 노래 제목 안동역에서 구독자 1만명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A010-3070-3823 골뱅이 gmail.com 축하드립니다. 문화상품권 두 번째 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발표하겠습니다. 자, 추첨 누르겠습니다. 네, 김민수님. 자, 세 번째 당첨자 되십니다. 자, 노래 제목 안동역에서 구독자가 몇 안 되실 때부터 영상을 보기 시작한 구독자입니다. 우선 구독자 1만 축하드립니다. 제가 괜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김민수님 세 번째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alstn0364@gmail.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자, 추천기가 랜덤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문화상품 네 번째입니다. 한남자님. 2019년 7월 13일 날 글을 올려주셨네요. 노래는 안동역에서입니다. 구독자 1만 명 축하드려요. K 숫자로 010-9490 골뱅이 gmail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혜성님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안동역 진성버스를 좋아해서 달리는 거북이님을 봤는데 항상 좋은 정보와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항상 영상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좋은 팁 더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vopo4501@naver.com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네, 축하드립니다. 정석철님 2019년 7월 12일 날 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정답은 노래 안동역에서 제가 고속버스 준비생인데 항상 영상 보고 교훈이 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도 축하드립니다. leesu0967@naver.com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범희님. 자, 노래 제목 안동역에서 구독자 1만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안전운행 해주세요. bomin2467@naver.com 축하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문화상품권 되십니다. 추첨 눌러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데이지님. 노래 안동역에서입니다. 구독자 1만 명, 1만 축하드려요. BLSTJQ65@naver.com 영상 보면서 버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데이지님 축하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아, 우리 312, 레콘 312님. 가수 진성 안동역에서 구독자 1만 명 진심 축하드리며, 지금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취직했지만, 취직하기 전 올려주신 동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네요.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고 기원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hurwonkang@hanmail.net이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문화상품권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 추첨 눌러주세요. 예, 자, 랜덤으로 누가. 예, 축하드립니다. 김예원님. 7월 13일날 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제목 안동역에서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1만 엄청 축하드립니다. KYHKK0602-622-gmail.com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상품권을 했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2억짜리 버스 미니어처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자, 추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눌러주세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동역에서 1만 축하드려요. 응원해요. KMSGODS830@gmail.com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7월 15일날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자, 미니어처 두 번째 분입니다. 자, 추첨 누르겠습니다. 전준영, 배에서의 부른 노래는 안동역에서, 최진국 씨는 시장에 가자입니다. 구독자 1만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huntcman@gmail.com 우리 아들이 금호고속 버스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뽕이 라봐. 마지막 세 번째는, 어저께 공날이었죠. 예, 우리 뽕이가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뽕이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자, 뽕이야, 이거 한번 해보자. 발써! 털이 많이 왔고, 발써봐. 눌러보게. 자, 뽕이야, 뽕이가 누를 겁니다. 눌러! 눌러! 예, 눌렀습니다. 예. 예. 아, 여기가 보니까 김용호님께서 대신 우리 뽕이가 눌렀는데 이분은 이메일을 안 써줬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어찌까요? 김용호님, 안타깝게도 밑에다가 이메일을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이메일이 없는 관계로 다른 분께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뽕이가 눌러서 그랬나봐요. 자, 뽕이한테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이야, 눌러주세요. 알았어. 눌러. 자, 눌렀습니다.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김정민님께서 됐습니다. 자, 정답. 안동역에서 구독자 1만 명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2만, 5만, 10만, 100만까지 번창하시길 바래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메일은 zxcvfd12345@naver.com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김정민님까지 해서 구독자 1만 이벤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독자 1만 이벤트를 종료를 하고요. 상품은 지금 제가 그 제 거
달리는 거북이 로고 스티커를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이메일을 리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하고 연락처 그리고 성함까지 해서 제 메일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는 거북이 이벤트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쉽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스티커를 제가 한 1000장 정도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추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달리는 거북이 구독자 1만 이벤트 하는 거 하고 또 구독자 1만이 넘어서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제 영상을 시청과 구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하고 선풍기 같이 틀었고요. 달리는 거북이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인사합니다. 인사! 인사! 인사하라고 여기다가 인사 얼른 손! 이쪽 손! 이쪽 손! 하이파이브! 꽁이가 더위가 먹어서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